안녕하세요. 실천학과 공무원 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자, 우리 회합주기 관련된 내용, 케플러의 법칙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 쭉 살펴봤었습니다. 자,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번 시간에 태양과 달의 관측에 대한 내용들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 좀 편안하게 보시고요. 자, 페이지 518쪽에 태양과 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 있으니까 그 내용들 좀 감안하시면서 내용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양과 달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 바로 태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태양을 관찰하다 보면은요, 우린 태양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태양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태양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가운데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핵이 있고요. 그 핵에서부터 발생한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복사층, 그리고 대류운동에 의해서 열에너지가 전달되는 대류층 해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태양의 표면, 우리가 이 태양의 표면을 우리가 이제 광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 광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이 바로 두 가지, 쌀알 무늬와 흑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쌀알 무늬는 이제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그런 무늬가 될 거고요. 우리 교재 페이지 159쪽에 보시면은 그런 쌀알 무늬에 대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쌀알 무늬는 지금 현재 대류층에서 열에너지의 대류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얼룩덜룩한 무늬가 되겠는데요. 자, 대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요. 대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이때 대류 운동의 상승 부분은 지금 현재 열에너지가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는 지점이고요. 반대로 하강하는 부분은 그만큼 열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서 온도가 낮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태양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쌀알 무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바로 흑점이죠. 흑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흑점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광구에서 보여주는 까만색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흑점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그만큼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그런 강한 자기장이 지금 대류층에서 열에너지를 차단을 시켜주면, 열에너지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면은 그 부분의 온도가 주변보다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까맣게 보이는 그런 지점, 그런 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흑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태양의 표면 광구의 온도가 약 6000K 정도 되는데요. 이때 저 흑점이 만들어져 있는 장소들은 약 주변보다 온도가 2000K 정도 낮기 때문에 한 4000K 정도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강한 자기장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흑점의 수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흑점의 수를 조사하면은 태양의 활동이 얼마만큼 활발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약 100여 년간 흑점의 수가 크게 9번 정도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흑점의 수가 11년을 주기로 증감하고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흑점의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태양 활동이 활발한 것이고, 반대로 흑점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태양 활동이 둔화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흑점들을 관찰하다 보면은요, 흑점의 이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태양 표면을 관찰하고 있는데 이쪽이 태양의 동쪽, 이쪽이 서쪽이에요. 자, 지금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흑점들이 이 정도에 있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흑점들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나갑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제 흑점이 처음에 이 정도에 있었다가 나중에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이쪽이 태양의 동쪽, 이쪽이 서쪽인데요, 이때 흑점의 이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아, 태양이 자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태양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흑점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태양의 자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태양이 스스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 자전은 역시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과 동일한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 자, 아니 왜 흑점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게 지금 현재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현재 흑점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모습을 위에서 바라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태양이 있고 여기가 지금 태양의 북극입니다. 북극인데 흑점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방향 어느 방향이죠? 그렇습니다. 반시계 방향이죠.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결과적으로 이런 공전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이 자전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흑점의 위도별 이동 속도입니다. 자, 처음에 흑점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흑점이 있는데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흑점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흑점의 이동 모습을 보면은 흑점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즉 처음에 거의 일직선 상태에 있던 흑점들이 나중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흑점의 이동 속도는 태양의 적도 부근에서 가장 빠르고요.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흑점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태양의 표면이 유체로 되어 있구나. 즉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흑점의 이동 속도가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도별로 자전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전 주기가 다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도별로 주기가 다른 것을 우리가 차등 자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이 위도별로 이제 자전 주기를 따져봤을 때 적도 지역의 자전 주기가 가장 짧고요. 반대로 고위도로 갈수록 자전 주기가 길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보통 적도 부근에서는 약 27일 정도 그리고 약 고위도로 갈수록 약 30일 정도의 자전 주기가 나타나는 것. 이렇게 위도별로 자전 주기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차등 자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태양의 표면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었고요. 태양의 대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일어났을 때 태양 주변에 나타나는 대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기 현상들에 대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깥쪽에 나타나는 붉은색 테두리를 우리가 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채층은 붉은색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변을 뻗어나가는 고온의 기체,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고온의 기체들을 우리가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K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때 코로나는 수백만 켈빈까지 올라가는 그런 매우 뜨거운 고온의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역시 코로나의 크기도 더 크게 확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피큘이라고 하는 현상은요. 채층에서 나타나는 작은 톱니무늬 바퀴에 어떤 불기둥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학생들이 이제 아이들이 태양글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게 바로 스피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큘, 톱니 모양으로 나타나는 작은 불기둥 같은 것들이고요. 홍염, 그렇습니다. 채층에서 솟구치는 높은 불기둥이죠. 이때 스피큘하고 약간 채층하고는 스피큘하고 저 홍염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스피큘은 톱니 모양의 작은 불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염은 꽤 높이 올라가죠. 수만 킬로미터만큼 올라가는 그런 거대한 불기둥. 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딱 구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현상이 플레어인데요. 플레어는 강한 폭발 현상입니다. 근데 앞서 우리 태양의 표면에서 태양의 자기장에 의해 열 에너지의 상승이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흑점입니다. 근데 그때 자기장이 약화되게 되면은요, 이때 내부에 있던 열 에너지가 한순간에 바깥쪽으로 분출되면서 폭발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플레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플레어는 흑점 주변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모두 다 지금 현재 태양의 대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페이지 519쪽 그리고 520쪽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태양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지구로 도달하게 될 것이고요.
더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무선통신의 장애를 일으키는 델린저 현상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태양의 활동에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태양의 위도별로 따른 흑점의 분포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연도별로 지금 분포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끔 어떤 학생들이 이 자료를 지금 흑점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도별로 지금 흑점들이 어느 위도에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흑점의 수가 연도별로 수가 변해요. 변하고요. 그리고 흑점이 만들어진 위치도 보시면은 사실 적도 부근에서도 사실 거의 안 만들어지고요. 위도 40도 부근 내에서 주로 위도가 이 흑점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위도 40도 이후로는 결과적으로는 역시 흑점들이 잘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흑점도 지금 이제 위도 40도 부근 내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2001년? 한 요 정도는 지금 흑점의 수가 굉장히 많죠. 이럴 때가 우리가 보통 흑점의 수가 많은 극대기라고 이제 표현하는 지점들인데요. 이 극대기 때는 그만큼 태양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흑점의 수가 많아진 것이고 그만큼 자기장도 많이 발생을 해서 지구의 델린저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겠죠. 또한 플레어 현상이나 아니면 코로나 현상도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한 2008년, 2009년 정도 되면은요. 흑점의 수가 거의 없죠. 이럴 때를 우리가 극소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당연히 이 태양 활동이 그만큼 둔해진 시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태양의 표면에서 관찰되는 흑점의 수가 적고 자기장도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델린저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플레어 현상이나 코로나의 이런 크기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달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달에 뜨고 지는 시각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 두셔야지 여러분들이 달에 대한 내용을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전에 달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가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자, 우리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달이 뜬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낮 동안에 해가 뜨는 건 맞지만 밤에는 달이 뜰 수도 있고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자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달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달의 공전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공전.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현상인데요. 그 공전 방향. 모든 천체들의 공전 방향은 같았던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지금 달이 지구 주위를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할 건데요. 이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주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항성월이고요. 두 번째가 상망월입니다. 항성월, 상망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공전 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공전 주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때 항성월은 별을 기준으로 한 공전 주기고 27.3일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망월은요. 달의 모양, 달의 위상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공전 주기가 29.5일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공전 주기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항성월이 달의 실제 공전 주기고요. 상망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두 개의 공전 주기가 나타나느냐? 그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때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았을 때 달이 요 부분을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름달이라고 부르는 망의 형태로 관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양 달 쪽을 바라봤는데 달 뒤쪽으로 요런 별이 하나 보여요. 자, 그랬을 때 이후에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요렇게 이제 공전을 하는데요. 그 공전하는 동안 달 뒤편으로 똑같은 별이 보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게 바로 첫 번째 공전 주기인 항성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달이 빙그르르 돌아갈 건데요.
그동안에 지구가 가만히 안 있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때 지구의 위치가 요 위치에 놓이고 지금 현재 달이 요 위치에 놓였을 때 이때 달 뒤편으로 똑같은 별이 보여요. 자, 이때 이 별과 이 별이 같은 별입니다. 근데 왜 같은 별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때 별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태양 그 별빛은 지구로 어디에서나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따라서 별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별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별빛 방향을 바라보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별을 관측하기 때문에 요 별과 요 별은 서로 같은 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요 위치에서부터 요 위치까지 가는 동안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금 현재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위치를 A, 요 위치를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항성월은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실제 공전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망월은 달의 위상을 기준으로 한 하나의 공전주기여서 삭에서부터 다음 삭까지 혹은 망에서부터 다음 망까지에 해당하는 그런 공전주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A 시기 때 망이었고 그러면 그 다음 망이 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지? 그걸 계산하는 건데 망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여야만 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B 위치까지 가도 아직까지는 일직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야 되겠죠. 근데 조금 더 가는 동안에 역시 지구가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구가 요 위치에 놓이고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다시 놓였을 때 요 위치에서 다시 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위치를 우리가 C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때 상망월은 A에서부터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요. 이때 항성월과 상망월의 2.2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지구의 공전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지구가 공전하지 않는다면요. 이 자리에서 달이 한 바퀴 돌아서 뒤쪽으로 똑같은 별이 보이고 똑같은 위상이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완전히 동일할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와 C에서의 2.2일의 차이가 발생을 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두 개의 공전주기가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지만 이때 실제 공전주기는 뭐다? 그렇습니다. 바로 항성월입니다. 자, 따라서 달의 공전 속도는요. 360도를 27.3일 만에 도는 거죠. 따라서 하루에 약 13도 정도씩을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달은 실제로 지구 주위를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구상에서 우리가 달을 바라봤을 때 달이 실제로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천체의 움직임을 며칠 간격으로 살펴봤을 때 서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 정상적인 움직임이다 해서 뭐라 불렀었죠? 그렇습니다. 순행이라고 불렀었죠. 달도 태양처럼 순행만 하는 그런 천체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몇 도씩? 13도씩을 회전을 합니다. 그럼 우리 적경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요. 적경은 시간당 15도만큼의 각도를 나타냈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약 13도씩을 공전하기 시작한다면은 이때 순행을 하면서 적경이 증가되게 될 텐데요. 그 적경의 증가가 하루에 약 1시간 정도의 적경이 증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달은 매일마다 약 50분씩 적경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마다 달의 적경이 50분씩 커지게 된다면요. 이때 달은 매일마다 뜨는 시간이 50분씩 늦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달의 공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달이 공전을 하면서 스스로 자전을 하거든요. 이때 달의 공전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다면은 이제 달의 자전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달이 스스로 이제 빙글빙글 돌 때, 지구 주변을 빙글빙글 돌 때 달의 공전 방향, 자전 방향 역시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전하는 주기가 있겠죠. 시간, 자전 주기가요. 27.3일입니다.
이거는 아까 뭐랑 같았죠? 그렇습니다. 항성월과 같았죠? 바로 달의 실제 공전 주기인 항성월과 완전히 자전 주기와 자전 방향이 통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서로 같은 현상을 우리가 동주기 자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동주기 자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달을 관찰했을 때 달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달을 볼 수 있는 모양은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이때 알파벳 D에서 배가 쏙 들어간 모양인 초승달, 그리고 알파벳 D 모양에 해당하는 상현달, 보름달에 해당하는 망, 그리고 반달, 하현달, 그리고 마지막 금음달로 가지고 모양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각각의 보이는 면적들의 크기는 계속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그 표면에서 비춰보이는 무늬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표면의 무늬가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것, 그 말은 우리가 항상 달의 같은 면밖에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겠죠.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동주기 자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야기해보죠. 자, 지구가 있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이때 달의 표면에 깃발이 하나가 서 있어요. 이때 지구에서 요 지점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깃발이 눈에 보이겠죠. 이러므로써 아, 지금 이제 다 저 깃발이 달에 꽂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공전을 합니다. 90도를 공전을 했는데 이때 달이 자전하지 않는다면 깃발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때 또 똑같이 90도만큼 자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깃발이 꽂혀 있을 것이고, 역시 지구에서 바라본다면은 똑같은 깃발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전과 공전을 똑같이 해버리면은요, 항상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깃발만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달의 같은 면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전주기와 공전주기와 같은 이런 동주기 자전 현상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달의 공전과 자전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인 달이 뜨고 지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때 달의 위상에 따른 뜨고 지는 시각 그리고 관측 가능한 어떤 시간대를 지금 현재 표현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표를 외우려고 하시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우리가 달의 뜨고 지는 시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가 있고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돕니다. 그리고 요 지점에 태양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지구와 태양,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일 때가 있을 것이고요. 달이 요 위치에 있거나 혹은 요 위치에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90도가 되는 지점에도 달이 놓일 수가 있죠. 요 지점이나 혹은 요 지점. 자, 이렇게 이제 네 지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때 우리가 달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반사되는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반사되는 부분을 색깔을 좀 칠해보면은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 그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이렇게 이제 빛이 날 겁니다. 지구에서 이제 각각 이 달의 모습을 관찰할 거거든요. 자, 근데 오늘 지구에서 이렇게 태양 쪽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가지고 있는 적경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적도자표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만일 태양이 충분점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오늘 태양 쪽을 바라봤을 때 가상의 황도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은요, 이때 요 지점이 바로 충분점에 해당하는 적경 0시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달이 요 위치에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 위치. 그러면 우리는 지금 태양빛을 받지 않는 그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 지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달의 모양을 볼 수가 없는 삭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이때 삭은요, 음력 1일에 해당하는 그런 달이에요. 자, 그런데 매일마다 달이 13도씩 지구 주변을 공전을 해서 완전히 반대편까지 이동을 합니다. 바로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인데 요 지점은 지금 현재 태양빛을 받는 부분을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히 동그란 형태의 보름달인 망의 형태를 관찰하게 되고요. 이 날이 바로 음력 15일이 되겠습니다. 음력 15일. 자, 여기서 삭에서부터 망까지 가는데 음력 15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5일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중간 정도 가게 되면은요, 알파벳 D 모양으로 이제 관찰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거든요.
요 시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현달, 그리고 음력 약 7일에서 8일가량이 되겠죠. 이런 상현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계서부터 상현달 가기 전에 요 중간에 달이 이렇게 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요 부분만 이제 우리가 색깔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빛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지점은 알파벳 D에서 배가 쏙 들어간 초승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 초승달은 지금 현재 음력 3, 4일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에 볼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망에서부터 좀 더 가보도록 하죠. 자, 요 지점을 바라볼 건데요. 이때는 알파벳 D가 아니라 위에서 거꾸로 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D가 거꾸로 뒤집어진 하얀 달의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이고, 하얀 달은 음력 22일에서 23일 정도, 그 정도에 관찰할 수 있는 달. 그리고 좀 더 가서 요 지점까지 갈 겁니다. 요 지점까지 가게 되면은요, 태양빛 받는 부분, 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지금 D에서 배가 쏙 들어간 금음달의 모습으로 보고요. 그러면서 26일에서 한 27일경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의 위치에 따른 모양들과 음력 일자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 뜨고 지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자면은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 따로 좀 옮겨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만 적어주시면은 달의 뜨고 지는 시간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먼저 삭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삭은 이날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 상태에 놓일 때거든요. 이때 오늘 만일 태양의 적경이 0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늘 삭의 위치에 있는 달은 태양과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적경이 동일합니다. 그 말은 이때 적경이 같으면 같이 뜨고 같이 지기 때문에요. 이때 삭의 위치에 있는 달은 아침 6시에 떠서 12시를 지나 18시에 서쪽 하늘로 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는 시간을 적경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달의 위치가 초승달이다. 그러면은 이때 약 45도 정도 태양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오늘 태양의 적경이 0시일 때 초승달의 적경은 약 3시 정도의 적경을 나타내겠죠. 근데 오늘 태양의 적경이 몇 시든지 간에 초승달의 위치는 항상 태양보다 적경이 3시간 정도 더 커야 됩니다. 3시간 정도 더 커야 된다면은 이때 태양이 뜨고 나서 3시간 뒤에 뜨겠죠. 9시에 떠서 15시를 지나 21시에 지게 될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상현달을 보시면은 상현달은 적경이 6시간 정도 더 커야 되고요. 그 말은 6시간 뒤에 뜰 테니까 12시에 떠서 18시를 지나 24시에 지게 될 겁니다. 망은 태양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요, 적경이 12시간의 차이가 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태양 뜨고 나서 12시간 뒤에 뜬다면은 18시에 떠서 24시를 지나 6시에 지는 천체가 되게 될 겁니다. 자, 하얀 달은요, 태양으로부터 270도를 돌아야 되니까 적경이 18시간이 더 크겠네요. 혹은 18시간의 적경이 크다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6시간 적경이 더 작다고 이야기해도 문제는 없겠죠. 자, 그 말은 태양 뜨기 전 6시간 전에 뜰 겁니다. 그러면 24시에 떠서 6시를 지나 12시에 지게 될 것이고요. 금음달 같은 경우에는 또 하얀 달에서 3시간 정도만 더 가주면 되니까 적경이 한 21시간 정도, 혹은 태양보다 적경이 한 3시간 정도 더 작습니다. 따라서 새벽 3시에 떠서 9시를 지나 15시에 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태양과 적경 차이를 가지고 지금 현재 달의 뜨고 지는 시간을 정리해 봤거든요. 자, 이것을 그대로 표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이 있고요, 초승달, 상현달, 망, 하현달, 그리고 마지막 금음달. 이렇게 해서 달들이 있고, 이 달들이 각각 동쪽, 남쪽, 서쪽을 지나갈 겁니다. 떠서 지겠죠. 자, 이랬을 때 뜨고 지는 시간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옆에 있는 표를 그대로 옮길 겁니다. 삭은 6시에 떠서 12시를 지나 18시에 질 거고요. 초등달은 9시, 15시, 21시, 상현달은 12시, 18시, 그 다음에 24시, 망은 18시, 24시, 6시, 하현달은 24시, 6시, 12시, 금달은 3시, 9시, 15시의 시간에 떴다 지게 될 겁니다.
자, 옆에 있는 표 그대로 옮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얘네들 동남서 하늘을 지나갈 때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관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삭! 태양 질 때 같이 떠서요. 태양 질 때 같이 져버리죠. 따라서 관측이 불가합니다. 음력 1일에 삭이 뜰 때는요. 달이 뜨지 않아요. 밤에. 그러니까 낮 동안에 그냥 떴다 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자, 근데 초승달을 한번 볼까요? 이때 9시에 떠서 15시에 남쪽을 지나갈 때까지는 태양이 떠 있으니까요. 이때 관찰할 수가 없겠지만 태양이 18시에 지고 나면은 21시까지는 서쪽에서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초승달의 모습을 해가 진 다음 초저녁 어느 쪽 하늘에서 그렇습니다. 서쪽 하늘에서만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초저녁 서쪽 하늘. 자, 근데 상현달 볼까요? 뜰 때는 못 봐요. 하지만 남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저녁에서부터 자정까지 남서쪽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망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진 다음 18시에 떠서 해가 뜨기 전 6시에 집니다. 즉, 그 말인즉슨 망은 한밤중 내내 관찰이 가능한 천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현달은 자정 무렵에 떠서 언제까지? 해가 뜨기 전 6시까지. 그래서 자정부터 새벽까지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음달은요. 해가 뜨기 전 3시에 떠서 해가 뜨는 6시까지만 잠깐 관찰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새벽에 어느 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동쪽 하늘에서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행성에 뜨고 지는 시각 혹은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어떤 하늘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태양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제부터는 또 하나 달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하늘에서 달이 보입니다. 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 텐데 이때 이 달 모습, 우리 어떤 모습이죠? 금음달입니다. 내가 만약 오늘 하늘에서 지금 금음달을 보고 있다. 그럼 금음달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새벽의 동쪽 하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지금 동쪽 하늘을 보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음달이 지금 현재 이렇게 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구나. 지금 시간대는 새벽이고요. 만일 근처에 별이 하나 더 있다면은 이 별의 고도도 점차 높아지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일 이런 모습, 우리가 초승달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면은 초저녁의 서쪽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대는 지금 해가 진 다음 초저녁이고 하늘의 방향이 서쪽이구나. 그러면은 달이 지고 있겠구나. 그럼 그 근처에 또 어떤 별이 있으면은 이 별도 같이 지기 때문에 고도가 낮아지고 있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까지 어떤 태양을 기준으로 가지고 천체에 뜨고 지는 시간 같은 것들을 많이 정리를 했다면은요. 이때 이제부터 밤에는 달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또 다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탁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칠판에다가 적었던 이런 그림들을 한두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셔도 지금 현재 달이 뜨고 지는 시간 같은 것들에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좀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정리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쉽게 좀 달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를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북반구 초저녁에 관측한 달의 위치와 모양을 지금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초저녁이면은 지금 18시입니다. 그러면 과연 달이 18시에 어디가 있을지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보세요. 상은 18시에 서쪽 하늘로 지고 있죠. 그리고 초승달은 아마 남서쪽 하늘 정도를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현달은 18시에 남중하고 있을 것이고요. 망 같은 경우에는 18시에 동쪽 하늘에서 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기타 하현달이나 금음달은 18시에는 지평선 위로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동남서 하늘에서 1일 삭인 경우에는 서쪽 하늘로 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음력 4일 정도 돼서 지금 현재 초승달 무렵이 되면은 남서쪽 하늘에, 그리고 7, 8일경에 상현달이면은 지금 남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15일에 망과 같은 형태는 지금 동쪽에서 뜨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것을 표로 정리한 게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달의 뜨고지는 시간을 정리해 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이 달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 넘어가고요. 아까 우리 봤었던 달의 모습인데요. 자, 이때 달의 모습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달의 표면에서는 밝게 보이는 부분과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달의 밝게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달의 고지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달의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물은 없지만 그냥 달의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밝게 보이는 부분, 달의 고지는요. 밝은색 암석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대가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석의 충돌이 잦습니다. 그래서 크레이터가 많이 발달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운석구덩이. 자, 그런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지금 좀 어둡게 보이고 있는 이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 어두운 색 암석, 주로 이제 현무암질 암석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지대가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운석의 충돌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운석의 충돌 구덩이인 크레이터의 수가 역시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의 표면에 관련된 내용까지 쭉 살펴본 것이 바로 페이지 521쪽, 522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이제 달에 관련된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은 모두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 내용 바로 일식과 월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일식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식은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거든요. 자, 그렇게 일식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요. 일단 태양, 그리고 달, 그리고 앞 뒤쪽으로 지구가 놓여야지만 지금 현재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태양이 완전히 가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달이 태양 앞쪽으로 놓였을 때 우리 아까 좀 전에 이때 위상을 우리가 사기라고 불렀었죠. 음력 1일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가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태양을 완전히 가리면서, 달이 완전히 가리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달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길 거거든요. 지구 표면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때 그림자 중에서는 진한 그림자인 본 그림자가 있고요. 주변에 덜 진한 그림자인 반 그림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앞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구 표면에 지금 현재 본 그림자 영역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리고 주변에 덜 진한 그림자인 반 그림자 영역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때 사실 그림자가 이동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하루 동안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요. 이때 반 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태양의 일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일식을 먼저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 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부분일식으로 일식이 끝나는 이런 모습들을 관찰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일 요 지점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그림자 영역만 지나가기 때문에 달의 일부분만 가려지는 부분일식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런 지점들을 통과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때는 그림자 영역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식 현상을 볼 수가 없죠. 그 말인즉슨 일식은 지구의 어떤 특정 장소에서 아주 잠깐 동안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일식이 진행되는 시간이 길어봤자 7분 내지 8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식은 지금 이제 그림자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본 그림자 영역에서는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그리고 주변 반그림자 영역에서는 부분일식이 일어난다라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때 달은 지구 앞쪽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태양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요. 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처음에 이 부분부터 먼저 가려져서 일식이 시작되고 개기일식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식이 끝날 때쯤에는 달이 이 부분을 빠져나오면서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식이 끝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즉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면서 일식이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달도 지구 주변을 약간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거든요. 따라서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완전한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면 좀 더 먼 장소에서 달이 일직선 상태에 놓였을 경우에는 태양의 크기는 그대로 보이지만 달의 크기가 좀 더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깥쪽 테두리가 금반지 모양으로 보이는 금환일식이라고 하는 일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어떤 학생들이 요 금환일식에서 나타나는 저 테두리를 채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채층 아니고요. 그냥 태양의 표면인 광구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광구예요, 광구. 바깥쪽 표면. 그리고 아까 우리 봤었던 태양의 대기, 태양의 대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개기일식이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태양의 대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은 금환일식이 일어나거나 혹은 부분일식이 일어났을 때는 태양의 대기 부분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 거기까지도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일식이었고요. 자, 월식은 달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달이 가려지기 위해서는요, 태양, 지구, 달 순으로 놓여야 돼요. 그러면 달은 이날 위상은 망이겠죠. 음력 15일. 자, 그런데 이때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게 됩니다. 이때 역시 지구 뒤쪽으로도 진한 그림자인 본 그림자, 그리고 주변에 덜 진한 그림자인 반 그림자가 존재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반 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일식 같은 경우에 반 그림자 영역에서는 부분 일식을 관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달은요, 스스로 빛이 나지 않고 이때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반그림자라고 하는 영역은요, 빛이 도달하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빛의 양이 적어진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달이 반그림자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려지는 게 아니라 적게 도달하는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달이 어둡게 보입니다. 따라서 반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부분 월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월식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날은 달이 적게 받은 빛을 적게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을 어둡게 보는 것이고요. 가끔 밤하늘을 보셨을 때 달이 붉은색으로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달이 반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자, 그러면서 달이 좀 더 진행을 해서 반그림자와 본그림자 영역 사이에 걸치게 되면은요, 이때부터는 반그림자 영역은 보이지만 본그림자 영역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부분월식이 시작이 되고 완전히 본그림자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한 개기월식이,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는 동안에 부분월식이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 월식이 완전히 끝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월식이 진행될 때는요, 달이 그림자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이 부분부터 지구 그림자가 나타나면서 가려지고요, 개기월식 진행되고요, 그런 다음에 월식이 끝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월식이 끝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일식은 태양의 오른쪽 부분부터 가려지면서 일어났다면은 달은 왼쪽부터 가려지면서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일식은요, 길어야 7분 남짓 일식이 진행되지만 월식 같은 경우에는 길게 이 월식이 부분 월식부터 시작해서 개기 월식 다시 부분 월식으로 끝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길면 1시간 반, 약 100분가량 지속이 된다는 거. 지속시간도 월식이 훨씬 더 길다라는 거. 또 하나 기억해 두시고, 완전한 개기일식은 본 그림자 영역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일 월식이 일어난다면요, 지구의 밤인 모든 장소에서는 모두 동시에 개기 월식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잘 일어나기 어려운 천문현상이지만 이때 좀 더 관찰하기 좀 더 수월한 그런 천문현상은 월식이 되겠구나 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이 일식과 월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앞서 일식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 음력 1일에 해당하는 사기였고요. 반대로 월식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태양, 지구, 달, 바로 음력 15일에 해당하는 망이었거든요. 근데 왜 매달 음력 1일과 15일에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 그 이유는요, 바로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달의 공전 궤도면이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좀 어려워요. 이 그림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되겠죠. 근데 우리 지구는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약 자전축이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거든요.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자전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우리는 항상 자전축과 수직하게 적도를 그립니다. 적도. 그런데 여러분들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걸로 느껴버리죠. 그래서 태양은 가상의 기는 황도를 따라 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따라서 그 황도가 만들어내는 황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 황도면이 바로 지구의 공전궤도면과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태양이 이 장소에 있으면은요. 지금 현재 적도로부터 요만큼 위로 올라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하지점이 되겠네요. 반대로 태양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때 적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동지점에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달이 지구 주위를 실제로 돌아가는 그 궤도를 백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백도가 만들어내는 면, 백도면이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공전 궤도면이 곧 황도면이 될 테니까요. 이 황도면과 백도면이 역시 마찬가지로 몇 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달이 여기에 놓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태양이 여기에 있어요. 그랬을 때 위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 달, 지구순으로 놓이게 되면은 일식이 일어나는 조건이고요. 달이 여기에 있으면 태양, 지구, 달이면 월식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바라본다면은요. 얘네들 완전한 일직선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음력 1일, 음력 15일에 매달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태양,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우연히 얘네들이 완전히 일직선 상태에 놓였을 때 그때만 우리가 일식과 월식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왜 매달 음력 1일과 15일에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백도와 황도면이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지금 현재 페이지 523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일식과 월식을 끝으로 해서 이제 천체 관측에 대한 내용들 대부분 정리가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들은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